갈리는 것 같은 새소리랑 아이 웃음소리도 들리고. 이 환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판단은 해리성 정체장애, 즉 일반적인 다중인격 정신질환자입니다. 신진명이라고 합니다. 며칠 전에 주일 선배가 메일을 한 통 보냈었습니다. 관장님과 함께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고. 선배 장례 끝나는 대로 치료를 시작하시죠. 주저하시다가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눈을 붙여주면 완성! 눈 색깔이 아니잖아. 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자주 기억을 잃었어요. 신병을 앓고 계신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. 세훈아! 저 좀 도와주세요. 세훈아 좀 도와주세요. 원혼이에요. 그것도 실력이 아주 높은. 벌써 석 달째인데 낚을 수 있겠어? 무조건 낚아야죠. 전기자, 다음 미술관 알지? 교수님도 이걸 보시면 금주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. 원하는 게 뭡니까? 교수님 심령치료 하시는 거 촬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이 소리에 집중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.